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체 전공의 92%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달 2천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을 방문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공약하며 표밭갈이에 나섰습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명계 경선 탈락에 대해서 공천혁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.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.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. 손 여사는 오늘 오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